나의 책상이 도시된 거죠. 얘가 주어, 동사고 얘가 주어죠. 주어 뒤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한 사진이 있었죠. 뭐의 사진? 나의 아빠의 사진이 있었죠. 나이가 몇 세인? 72세. 72세 정도 돼요. 어디에서? 그의 옅은 파란색 파자마에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분사구문이거든요. 그죠? 네, 여기서 빈 정도가 생각됐다고 보시면 더 쉬워요. 네, 춤추면서 뭐와 함께? 그의 증손자인 브랜든과 함께. 나의 아버지는 정말로 춤추고 있었죠. 뭐와 함께? 하얀색 웃음과 함께. 넓은 웃음과 함께. 살짝 웃는 것과 함께. 그의 얼굴에. 또 역시 분사구문. 뭐 하면서? 어린 아이의 소년의 손을 잡으면서. 브랜드는 나의 조카 딸의 아들이죠. 아마도 6에서 한 7세 정도 된 거죠. 뭐였을 때? 이 사진이 찍혀졌을 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 뭘 위해? 이 어린 아이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는 아버지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는 단지 거기에 서 있었죠. 뭐 하면서? 나야. 잠깐만. 이 시는 누구야? 이 시가 누구지? 브랜든이에요. 이게 브랜든이야? 네. 아, 그래? 아니야. 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거야? 그럼 이 뒤는? 그게 아니야. 위험해. 그는 단지?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뒤에 게 어린아이. 뒤가, 이 아버지 같은데? 근데 여기 아버지, 나의 아빠를 봐. 화장. 어? 이게 브랜드인 것 같은데? 그치? 네. 그럼 이것도 브랜드네? 네. 그럼 이건 누구야? 일반. 그거래요. 해석 잘못한 거구나. 네. 이걸 보면 해석을 이렇게 되겠네? 작은 아이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네. 오케이. 다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아이로서 할 수 있는. 그러나, 대부분, 그는 단지 거기에 서 있었죠. 뭐 하면서?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최소한 그것은 데디아처럼 보이진 않죠. 뭐처럼 보이지 않냐면, 이 소년이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냐면, 맨발에 있죠. 한 발은 높이 어디에? 공중에. 뭐 하면서? 그가 차면서. 이때는 몸무게에 맞춰서, 몸무게에 따라서 하는 얘기죠. 뭐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발을 차면서 찼기 때문에, 네, 한 발이 공중에 높이 올라갔었던 거죠. 나는 알죠? 네, 여기 보면, without 다음에 ing인데 having pp라고 해서 ing 과거형이거든요. 거기 이전에 있지 않았지만은 알죠. 뭐라냐면, what song, 어떤 노래에 맞춰서 그가 춤추고 있는지를 알죠. 그것은 one o'clock jump라는 노래죠. 이 사람이에요. 이 그림에 사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every 단수, 네, 미소 짓고 있고, 네, 웃고 있는 거죠. 괜찮니? 네. 빨간색 좀 조심하시고요.